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확인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피해는 강추위로 움츠러든 농민들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가 확인된 영암의 종오리 농장 인근 마을.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이 통제됐습니다.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초소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개 농가에 8만 8천 수를 예방적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지정해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I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3km 이내는 한 달, 10km 이내는 3주간의 이동 제한을 거는데 현재 사육 중인 오리의 출하만 허용하고 입식을 전면 금지합니다. 추가 발생이 나오면 기간이 다시 연장되기 때문에 그 경우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발생 농가 10km 이내에는 81개 농가가 324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아예 죽쓰고 있잖아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말을 못 하겠어요. 말 건네들 못해. 지시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나도 이제 이런 나가 혼자 치고 해버려야지. 여기 못 살죠. 발생 농가에서 최근 한 달여 동안 나주와 영암 등 10곳에 새끼 오리 18만여 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 오리 정밀 검사에서 AI가 확인될 경우 최대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촘촘하게 한 번 더 움직이는데 이제 그 가지고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농장에서 결론은 더 꼼꼼하게 소독이라든가 차단 방향을 다. 또 닥친 AI 피해가 한파에 움츠린 농가를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